자, 이번 시간 리버브 명령을 좀 살펴보겠습니다. 자, 먼저 단면 하나 간편하게, 그냥 간편한 겁니다. 간편하게 그려보죠.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나 그렸습니다. 자, 리버브 명령을 사용하려면 서페이스에서 뭐죠? 선택하고요, 0 하고 Shift 눌러서 일반적인 방법이죠. 나왔습니다. 자, 이러면 제어 포인트를 우리가 키우면, 이걸 키면 이렇게 한정적으로 나오죠. 자, Shift 눌러서 제어하고요. 자, 비교를 위해서 일단 옆으로 가고요. 동일한 걸 가지고, 자, 서페이스에서 리볼브 선택 0 하고 Shift 누른 다음에, 자, 디포머블이요. 이제 편집 가능하다는 거죠. 자, 포인트 카운트를 16으로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이요. 어떻게 됐습니까? 16개의 제어점이 나온 거죠? 그죠? 자, 그래서 이렇게, 이거는 차이가 뭡니까? 디포머블. 자, 선택을 두개 해서 포인트를 켜보면 버스트리죠. 제어할 수 있는 게. 자,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제어한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거 가지고 뭐 그냥 포인트 이렇게 잡아서 위로 올린다거나, 그죠? 이런 거 선택한 다음에 보통 스케일에서 1D 같은 거 쓰겠죠? 그죠? 1D 같은 거. 그래서 여기 찍고, 이런 식으로 한 방에 이거는 이렇게. 이걸 한 방이고요. 그 다음에 2D가 쓰겠네요. 제가 착각했죠? 2D. 찍고, 이렇게 움직이면 2D 이렇게. 그죠? 이런 식으로 편집할 수 있다는 거. 자, 요거 보여드렸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기능 중에 히스토리가 있죠. 히스토리 한번 켜볼게요. 자, 히스토리를 키고요. 그 다음에 자, 서페이스에서 선택하고 0 해서 이렇게 서페이스하고 0하고 히스토리 안킨 상태죠. 다시 할게요. 히스토리 킨 다음에요. 이렇게 하고 0 누르고 이렇게 해서 짠짠. 자, 디폼블이 됐네요. 어쨌든 뭐 상관없겠죠. 자, 여기서 컨트롤 포인트를 켜고요. 히스토리 켠 상황에서 얘를 움직이면 어떻게 해볼까요? 변하죠. 다른 건 이렇게 안 되고요. 히스토리 켰을 경우에는 이 포인트와 얘 서피스 연결시켜 줍니다. 그래서 얘가 이제 히스토리 켰을 때는 아, 얘가 둘이 관계가 있구나라고 얘가 인식을 한 다음에 이렇게 변형을 하게 되죠. 그렇죠? 이런 식의 것들이 가능하다. 그러니까 서페이스 자체에 포인트를 킬 수도 있고요. 히스토리 키면 커브를 움직일 수 있는데, 어떻게 보면 커브를 움직이는 게더 편할 수 있죠. 그죠? 이렇게 작업할 수 있다. 자, 요거까지 했다고 보면은, 얘는 사실은 위치를 변경하잖아요. 그러면 오류 뜹니다. 그죠? 딜리트해서 지우고요. 자, 이거 말고 이제 하나 더 했던 게 뭘까요? 새롭게 할까요? 새롭게 해서 레일리버브죠. 레일리버브. 자, 그러면 어떻게 쓸까요? 먼저 레일을 만들어야 되니까 선택을 하고요. 자, 우리가 원을 그릴 때 애초에 원 그릴 때 보면 디폼홀이 여기 있죠? 여기서 우리 16점 했습니다. 뭐 예를 들면 24로 바꿀까요? 좀더 느리는 게 낫겠죠. 그래서 0 하고요. 딱 그립니다. 자, 포인트를 켜보면요, 포인트가 많죠? 그죠? 자, 이런 상황에서 얘는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되겠네요. 자, 지울게요. 다시 찍고, 그 다음에 디폼옥을 입사됐고요. 0한 다음에 Shift 키 누르고 찍겠습니다. 자, 포인트 켜보면 이렇게 되죠. 자, 선택을 할게요. 제가 가능하면 Shift 키 눌러서 해주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. 부분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. 자, 이런 상황에서 지금 2D가 낫겠죠? 0에서 이렇게. 그죠? 2D가 맞겠죠? 자, 그 다음에 우측 버튼 누르고요. 자,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포인트 그리는데, 여기다가 좀 많은 포인트 찍을게요. 이러면 그림 그리기 좀 편하겠죠? 자, 포인트 해놓고 찍고. 자, 이런 게 그렸습니다.
원래 그냥 리버브랑 비교를 해볼까요? 자, 첫 번째는 그냥 리버브입니다. 자, 선택하고요. 서페이스에 리버브 0 치고 이렇게 짠짠. 자, 이게 디폼브라니까 계속 그 효과가 나타나네요. 자, 근데 두 번째. 자, 여기서 우측 버튼, 막 3번 버튼 누릅니다. 자, 찍으면 레일 누르래요. 레일 선택하죠. 그 다음에 0 해서 이렇게 갔죠. 어떻습니까? 틀리죠?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레일에 따라서 리버브 하는 겁니다. 마찬가지로 포인트를 키면 좀 더 다양한 걸 해볼 수 있겠죠. 그쵸? 자,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늘려요 이것도 가능하겠고요. 그 다음에 포인트 추가할 수 있죠. 이렇게 눌러서 예를 들면 이렇게 추가하면 여기다 이렇게 해서 서페이스에 포인트 추가한다. 자, 이렇게 이 늘어나죠? 이렇게 해서 이 부분만 마찬가지로 지금 스케일에서 2D 0 이 센터에서 하면 이렇게 좋은 게 있어요. 0 이렇게 이 부분만 내려서 이렇게 그죠? 이렇게 그죠? 여기는 마찬가지로 해서 0 해가지고 그래서 안쪽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다양한 편집할 수 있겠죠? 이런 식의 여기도 필요하면 넣을 수 있고요.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리버브 명령 상당히 많이 쓰이는 명령이니까요. 여기서 이것만 이제 뭐 빼서 쭉 판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여기서 로테이트를 한다. 그죠? 이걸 선택하고 로테이트를 해서 찍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? 이런 식 작업도 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. 자, 그래서 하면 재밌었겠죠? 자, 이런 식으로 편집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렸습니다. 여기까지 할게요.